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하모니맨. 야, 얘도 디지텍에서 나온 정말 박스부터 고전적인 느낌. 와, 얘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옛날에 진짜 뭐 스피드 메탈 아니면 진짜 그 하드락 시대에 트윈 기타를 소리를 내려고 진짜 많이 썼었어요. 예. 거의 뭐 기타 치시는 그 리드 기타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었던, 왜냐면 솔로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솔로, 트윈 기타 솔로가 이 하나에 나오죠. 보이스 1,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 이렇게 뭐, 튠별로, 하모니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큐, 스토어, 메모리 셀렉트도 있고요. 시그널, 이거 믹스, 이게 볼륨 느낌이네요. 네. 이것도 꽤, 오, 뒤에. 기타, 클린 인풋, 디스트 샌드, 디스트 리턴. 아,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이것도 인풋, 트루, 트루. 네, 아웃풋, 레프트, 라이트로 되어 있고. 9볼트에 100, 1300A. 네, 아, 이거 전용으로 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무게 한번 재볼게요. 1.35kg. 아, 익스프레션 페달보다는 약 300g이 잔, 예, 덜 나가네요. 자, 그러면은 아주 빨간 강렬한 색깔의 하모니맨 한번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디지텍 창고 대방출 대방출. 시리즈. 네, 지금 쭉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이거 또 명기가 들어왔어요. 이게 생긴 게좀 어떻게 무섭지 않습니까, 약간? 네. 이게 하모니맨이라고요. 거의 뭐 8, 90년대, 뭐 예. 2000년대까지도 그런 이런 그좀 뭐라 그러죠? 스피드 메탈이나 아니면 솔로 위주의 그런 기타 위주의 곡들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이런 하모니스러운 그 더블 기타 플레이, 뭐 이런 플레이를 예. 선호했을 그 시대에 거의 뭐 1인 기타가 있는 밴드에서는 이걸 이런 느낌의 페달을 다 가지고 있었죠, 거의. 그렇죠. 네네. 혼자 플레이 이제 그 투기타가 필요했을 경우에. 네.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뭐 코드 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뭐 디튠이나 아니면은 뭐 사운드가 로우, 뭐 베이스 없이 뭐 그냥 네. 기타랑 이제 드럼만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한테도 그렇죠. 살짝 예. 그런 느낌도 많이 이제 베이스 음들도 가미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말 그대로 하모니를 넣어주는 네, 그런 이펙터입니다. 하모니맨이라고 이름이 하모니맨이군요. 네, 굉장히 직관적이죠. 예. 이름이. 네. 예, 우선 가격부터 좀 뚫고 갈게요. 61만 9천 원이에요. 원래. 그렇죠. 뭐 스튜디오 장비에서도 하모나이저가 제일 비쌌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제 창고 대방출, 이제 한정 수량 반값 이하여에도 이하인데 27만 8천 원. 그러면 한 3분의 1보다는 좀 많이 내지만 반값보다는 확 떨어지네요. 네. 이제 반값, 진짜 반값 이하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진짜 초대박 세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61만 원짜리 27만 원에 파냐. 이거는 빅세일, 프라이데이 뭐 뭐 이런 그런 것 같아요. 블랙 세일이네요. 프라이데이 뭐 이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이거 우선 사운드만큼이나 확 획기적인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되게 복잡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박스 뒷면에 그 저번 시간에 우리 박스가 레릭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창고에서 건졌으니까요. 좀 박스가 새것 같진 않네요. 네, 뭐 이게 뭐 쉽게 할수 있다. 뭐 이게 뭐 보이싱적으로 뭐 탁월하다. 뭐 코드 커퍼레이션 된다. 뭐 이런 느낌. 뭐 기타 튜너도 이제 내장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써져 있고요. 뒤에 보시면 여기에 간단하게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 영어네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아요. 네. 간단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단어 몇 가지만 알면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알것 같은데 저희가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네, 여기 이게 보시면 불 들어오는 건 많은데 돌리거나 누르는 건 하나 세 개밖에 없어요. 이건 아웃풋 볼륨이에요, 볼륨. 아웃풋이니까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네, 뭐 두 개밖에 없고 누르는 거 밟는 두 개고 거. 그리고 밟거나 예 홀딩하거나 뭐욱 이런 밟고 느낌. 있거나 탁 밟거나 그렇죠. 네,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또 이렇게 단자들이 많이 있어요. 코드 단자들이. 근데 뭐
별거 없습니다. 샌드 리턴, 디스토션 샌드랑 리턴이랑 그리고 뭐 클린 인풋, 그냥 보통 여기 클린 인풋에 꽂으시면 되고, 뭐 모노 아웃풋에다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드 체인 인풋, 뭐 트루 인풋, 뭐 이런 거고 메인 아웃풋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것도 뭐 디지털적으로라기보다는 어디에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느냐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튜닝할 때 뭐 그 나오는 그 튜너. 네. 자 여기 보시면요 보이스 1, 2 이렇게 노브가 있는데 여기에 뭐 LL, 로우 막 이렇게 오프, 돼 있잖아요. 뭐. 예 지금 두 개 다 오프로 돼 있어요. 맨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요 그냥 무조건 오프가 되어 있어요 양쪽 다. 그럼 이쪽으로 이제 보이싱 원 보이싱이죠. 여기도 그러면 이제 스테레오 느낌으로 원 음에다 보이스 하나 싼 거고 투 보이스는 그 보이스를 또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음장이 넓어지죠. 음역대 그 폭이 더 커져요. 음역대. 그래서 로우로 우선 하나만 볼게요. 로우로 하이 이게 로우랑 하이랑 있는 거. 네, 로우랑 하이랑 또 있는 거. 이거 하이만 있는 거. 더 하이죠. 더 위에 하이. 이거는 투 옥타브 8 8 옥타브 로우 6 3번까지만 나오고 네. 4도부터 하이로 이거 4, 6, 8 이렇게 쌌네. 네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12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1 10 디튠 1 4까지 네. 아우 재밌다. 아 네. 되게 굉장히 많은 옥타브들이 네. 우선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오프 시키려면 무조건 왼쪽으로 막 돌리면 돼요. 오프 네. 나올 때까지 돌리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셀렉트가 되어 있는 여기에 이미 네 가지의 메모리 스토어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디튠이나 자주 사용하는 옥타브들 저희 해놓으시면 돼요. 네. 네 가지 메모리 기능을 이용해서 메모리 해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빨간불 들어오죠? 지금 우리가 아까 놀다가 몇 개 그냥 예, 막 말도 놨어요. 안 되는 거 저장해 놨는데 네, 하나 세 개 이건 베이스 필요할 때 써야 되겠죠? 하나 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셀렉트를 할 때는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로우 이렇게 해놨다 네. 쳐봐요. 그럼 이게 스토어가 빨간불이 들어와 네. 있잖아요. 얘를 꾹 누르시면 깜빡깜빡 거려요. 네. 그러면 스토어가 된 거죠. 네, 스토어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몇 번 했냐? 4번에 스토어가 네. 된 거예요. 그럼 다른 거 하다가 4번에 이거 된 거네. 네, 4번에 스토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토어하는 것도 되게 편하고 네, 네 하기 때문에. 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뮤직큐 여기 뮤직큐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만약에 끄면 꺼지죠. 네, 끄면 꺼지죠. 네네. 들어온 상태에서 하이랑 아 이 하이가 아니야. 이제 이게 스몰 하이잖아요. 네. 라지 하이랑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아무 스케일이나 연주를 해볼게요. 아이고 너무 소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여기서 지금 A 말고 네. 다른 해 주실래요? 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이 스케일을 연주하고 네. 있을 때 얘를 꾹 누르면 네, 이게 뮤지컬 끈 상태에서 그냥 이게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는 네. 지금 내가 연주하고 있는 그 스케일이나 코드가 네. 그대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옥타브가 네 옥타브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뮤지컬을 놨을 때는요 그냥 D로 스토어가 그냥 D가 돼요. 네. D에서 해당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꺼진, 눌러도 네. 그냥 꺼진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다시 누르면 네. 네, 그래서 이 D를 셀렉트를 해놓고 네. 이제
바꾸면은 그대로. 네, 내가 스토어되어 있는 했는 그대로 움직이네요. D 그대로의 스케일대로 쭉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주하다 코드가 바뀌잖아요. 근데 어차피 솔로 할 때는 한 키로 저죠. 네, 한 키로 솔로를 하다가 뭐 나중에 변할 때도 있겠지만 그냥 꺼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걸 하면은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가 스트럼 투 셋 키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클리 네 자동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죠. 뭘로 한 거예요? E 플랫인데? 네, E 플랫 맞았어요. 네. 정확한데? 여기 그리고 되게 웃긴 게요. 지금 이 메이저 스케일과 그 안에 있는 메이저 스케일에 해당하는 같은 스케일의 음에 뭐 B 플랫이면 G 마이너, 뭐 D면 B 마이너. 나란 한도가 써 있죠?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써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맞춰서 연주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를 본다기보다는 사실 귀로 듣는 게 사실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하면? 옥타브 옥타브니까? 네, 이게 8옥타브 로우랑 8옥타브 하이죠. 다른 거 해볼게요. 하모니가 겹쳐지니까 오르간 소리가 계속. 네, 우선은 그 코드에 맞는 네. 스케일에 맞는 그 하모닉을 찾는 하모니를 찾는 게 네. 우선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그냥 이거 눌러주세요. 좋다 이거. 아 예전에는 좀 이런 거 되게 많았죠. 예. 네. 되게 이거는 묘하게 노스탈자를 자극. 이거는 진짜 기타들의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 장난감? 그냥 그런 느낌? 드림 장난감. 저 있었으면 나 더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그치. 나 그러니까 내가 혼자지만 그 밋밋한 그 솔로의 사운드를 얘와 함께 다 채워주는 거지. 네.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이게 갖고 놀기에도 그렇고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제일 재밌고 뭐 이런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제일 재밌고 이제 솔로 할 때 사실 반주나 뭐 이렇게 우리 밴드 사운드가 약간 약하면 네. 솔로 할 때 되게 난감한 불안하죠. 그리고 되게 뭔가 발가벗고진 느낌 뭐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좀 틀리면 좀 안 될 것 같고 아 몰라 당연히 틀리면 안 되지만 네. 좀 그거에 관해서 많이 얘가 많이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풍부한 사운드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니까.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단돈 60만 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단돈이라니요. 지금 단돈이라니요. 와 지금은 이게 단돈 20만 원대. 그렇죠. 네. 보통 이런 개념에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운드에 옥타브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네. 적어도 30만 원 이상이에요. 예, 네, 40만 원 초반대. 그거 하나. 그러니까 한 단 기능만 갖고선도 그렇죠.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튜닝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꾹 누르면 한 90년대나 2000년대 초에는 튜너가 잘 안 달려 있어요. 그렇죠. 예. 다 맞네요. 네네네.
신기해.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좀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돌려갖고 맞았다고 옥타브 생각하시면 맞은 겁니다. 네, 연결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한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저 시청자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베일톤 이펙터 대퍼 MDR MES5 했었어요. 이게 보라색이었는데 리버브랑 딜레이 달려있던 9종 모듈 하나로 했던 그 보라색 대퍼였습니다. 여기에 관한 한줄평으로 네, 일랑님 종합공간계 입문서라고 네, 그렇죠. 정말 맞아요. 딱 진짜 한 줄로 예, 맞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또 말씀해 예, 주셨네요. 네, 일 그 말밖에 맞아. 이게 모듈레이션 쓰는 거에 없습니다. 대해서 그거 예, 하나면 네, 다 이제 다. 끝났던 네, 그런 대포였죠. 네, 일랑님에게 네, 선물 드리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맞아. 대포 항상 예. 시리즈는 죽음이 대포에서 없죠. 이런 거 나왔어도 30만 원 넘을 것 아, 같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죠. 이거는 이게 시스템 자체가 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네. 아주. 그리고 코드 읽고 이게 코드 파운딩 기능이 이게 보통 보통 클립튜너에 있는 클립튜너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코드 파운딩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얘들 그럼 5만 원이 넘어가요. 그렇죠. 7만 원 이제 요만한 건데. 에. 뭐 7, 8만 원 거의 1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그리고 코드 그런 거 공부하거나 그 네, 코드에 괜찮겠네 이거. 관해서 좀더 그러니까 스케일에 관해서도 네. 좀더 알게 좀 보기에 쉽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네.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 되게 쉬울 것 같네요. 생각보다 복잡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네, 뭔가 그런 페달이었습니다. 멋있다. 네. 한 줄평 주시죠. 패티 8장짜리 진장 파괴 버거. 신선 파괴 버거. 네. 백투더퓨처 2019 버전. 오케이. 옛날에 이걸 이런 이렇게 갖고 싶었을까 이거? 그쵸 옛날 사운드가 우리 지금 2019년대에 와서 이게 굉장히 사용 범위가 되게 높아요. 그냥 하나 가지고 예, 있으면 언젠가 써먹고 네 아주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타리스트로서 예, 이또 정도. 밴드에서 기타로서 예, 트윈 기타 한 번쯤은 해보시잖아요. 해보고 네. 싶잖아요. 근데 기타를 뽑을 수도 없고 예. 네 그리고 하모닉 넣고 그리고 베이스 음역대까지 사운드 메이킹 그 호환 그러니까 보완을 할수 있다는 게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그 기타 새로 뽑은 기타리스트가 트윈 리드를 하려 그러면은 같이 연습을 해야 예, 되는데. 그 연습비하고 밥값이 죽어 한 200만 원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대충 네. 이렇게 치시죠. 아, 이 좀, 이거면, 네. 끝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케이크 대 와인점. 은근히 노스탈자를 자극합니다, 이거. 네네. 자, 케이크 대 와인 몇대 몇? 9점. 8점. 네. 고득점이죠. 이게 저는 진짜 많이 줬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저는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이거 그 뭐랄까 그 이렇게 테크놀로지의 상징이었어요. 이거 탁 꺼내면 뭐. 그리고 다른 데 보면은 다른 뭐 모듈레이션에 이런 하모니 기능이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예. 그거는 1편 단축적이 돼요. 디튠 아니면 그냥 그냥 옥타브. 옥타브. 예. 뭐 3도 화음까지도 있는 것도 있어요. 힘든데 그것도 끝이야 그냥 그거는. 예. 그것도 이제 좀 힘든데 이렇게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이거는 이게 유일무이하지 않나 예, 그리고 싶습니다. 옥타브 하나만 있는 거는 입력이 조금 덜 되면 못 읽어요. 아, 맞아요. 기타 네. 소리를 못 계속 읽어요. 디튠이죠. 예, 두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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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갖고. 맞습니다.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하모니를 얹어서 내는 그런 디지텍 하모니맨. 미맨. 네, 이 친구 참 똑똑하네요. 그거 네. 똑똑하네. 진짜 똑똑하네. 지금 계속 창고 대방출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디지텍 창고 대방출 얘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 친구와 함께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